2022년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청와대 이전 반대 금융주권운동 공개에서 제 6차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주제는 청와대 해체에서 이번 참사까지 6개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을 점검한다. 그런 제목으로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이번 초대석에는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예비역, 지금 준장이십니까? 예, 예. 예비역 준장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토론 세 번째이고, 최다 출연자입니다. 네 번째 출연자. 첫 토론회 때.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전국이 지금 끝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안 가고 국방부로 가면서 영상으로 가서 대통령과 안보라든가 안보쪽에 많이 그렇고 이런 데는 어쩌고 네. 만나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우리가 저희들이 많이 문제가 생긴다고 예상했지 않습니까? 뭔가 네. 틀릴 것이다. 네. 그래서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지금 터지고 지금 300명이 넘습니다. 사상자, 네. 사망자, 부상 사출 300명이 넘거든요. 지금 아 사상자 예 사망자 사망자 158명에 중상 예상 합쳐서 근데 이거는 우파 정권에서 자꾸 터지지 예 좌파 정권에서 이런 사건은 많이 안 터지는 게 더 미스 텐데 예. 어쨌든간에 지금 지난 토요일에도 뭐 7만 명 넘어갔다 그래요 토요일에 그 촛불 집회 때 와 예 9만 명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 가세도 하고 네. 가족들이 아이고 그래서 정권이 지금 굉장히 위기로 빠지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 어떤 모습을 대응책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국가에서 관심사고 해서 저희들 좀 토론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 6-7개를 뽑아왔는데 우선 저희들이 청와대 해체할 때 많은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하고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예, 예, 예. 우려가 이제 현실화됐고 그걸 저희들 같이 토론도 많이 하셨고 지금 6개월 지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총체적으로 어떤 종합한다면 어떻게 지금 25에서 30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어떻게 보세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네. 저는 가능한 저 자유 애국 보수 예. 우파 예. 뭐 저 자신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좀 비판적으로 예. 왜 조금 더 잘해 왜냐면 옛날 왕조시대에도 예. 임금이 잘못하면 전하 이대호입니다 예. 하는 신하가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팽팽하잖아요. 예. 전하 지나가시오니라 하는 중심은 중신하의 관심이잖아.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예. 호시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똑바로 해야 되니까. 예. 하면 제가 굉장히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 저는 심지어 빨갱이라는 욕하는 사람. 더운 문장 가라. 더운 문장 가라. 내가 42년 전에 해군에 근무할 때, 데이트 그 간첩집 개침 시켰잖아요. 빨갱이 6명이 타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빨갱이로 죽인 사람이 빨갱이 되는 거야. 이게 웃기는 게 보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리더십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렵네요. 어려울 정도로. 네. 이번에 개념이었어요, 보니까. 그게 김건희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하고 자기 남편을 그저 평가한 게 있잖아요. 예. 그 서울의 소리 방송에 예. 이명수 기자가요. 예. 그게 MBC 막 방송 다 그 보도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보면 딱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멍청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윤 씨 또 똥꼬 입잖아요, 똥꼬리. 아이고, 똥꼬리 쳐다 아, 저게 멍청하다고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대로 산다. 이런 막말이 노는데 나는 좀 심했다. 어떻게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저렇게 그 안에 그 집안 식구도 아니고 밖에 기자를 대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했는데 나 저는 근데 이게 내가 봐도 그게 공감하는 게 지도 어제 하고 그게 그렇게 지도 25, 30이 그 흑암이 아니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와 그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청와대 이전이라는 거 폐지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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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 예. 이거를 첫 단추잖아요, 사실은. 이거 본인이 직접 인수위 때 브리핑한 유일한 그 정책이에요. 아파트 소장처럼 막대기 들고 왔는데. 네, 네, 네. 근데
그만큼 인구의 비중을 둔 정책이었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장점이 제한이 될 거다. 배착, 배착이죠, 배착.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태원 참사로 연결됐다고 보시네. 아니,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요. 경찰이 저 이태원 참사 내가 구체적으로 그걸 지시시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가 근거를 다 말씀드릴게. 아, 그러네. 이게 왜냐면 경찰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끝나고 안전 뭐 그 종합 그 회의 했지 않습니까? 경찰은 어째 실책하더라고. 근데 경찰이 직접 당연히 하는데 누가 경찰을 그렇게 만들었냐? 아, 왜 경찰은 그 허허거리 경찰은 그 지적을 해? 허허거리 만들었냐? 경찰이 피곤하게 허허거리게 경찰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게 윤석열 정부예요. 왜? 어디 행정안전부에다가 경찰국 신설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총경 인사는 내가 제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흔들렸다는 거야. 그 이후부터 경찰이 완전 바뀐 거예요. 대통령 치안이 아니고 정권 치안으로 완전히 이게 일선 경찰까지 눈쳐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경찰이 미리 그 대비를 하고 참사 후에 또 이거 조치하고 이런 게 도저히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제 가셨는데 지금 이거 대통령 그 경호하고 대통령 경호한 부담이 늘었잖아요, 그죠? 경호 부담이. 예. 그럼 아코로 비슷하고 지금 한남동에 유인력이 한 300명 정도는 거기서 멍청한 경찰이 그 배치가 되어 있겠네요. 아무도 안 하면서 그냥. 그죠? 그러고 그날? 아니, 그러니까 매번 15일 날? 아니, 그러니까 그날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아, 그렇죠. 전화 안 하니까 아코로 비슷하고 한 100명. 그다음 한남동에서 또 해가지고 한 2, 300명은 항상 거기 배치가 됐을 거예요. 아, 그럼요. 또 그 다음에다가 아그로비스타도 주민들이 항의하더라 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왜, 왜. 왜냐면 지하 1계층을 완전히 저 지하에 경호실하고 경찰이 100명 좋았네요. 치고 있어가지고 100명이 좀 좋았네요. 그럼 뭐 저 근데 뭐 하여튼 내가 10월 20일 당일날 경력 배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평상시에도 아그로비스타에 경찰 경호원 한 계층을 완전히 지하 1계층을 차지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그 저 불편하고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월 29일 날 경력 운용 계획, 경력 운용 계획, 경력이란 말은 다들 생소한데 군병력처럼 경찰 그 병력 그걸 경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력 운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에서 작성한 게 10월 29일. 이거 요즘 민주당 이행숙 의원이 입수해가지고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날 81개 기동대가 도심 집회 시위에 대비해가지고 배치가 됐는데 1개 기동대가 60명입니다. 그리고 81개 기동대면 4,860명이 배치됐다는 거 아니에요. 집회 시위에. 그런데 그 중에 1,420명이 대통령하고 관계돼요. 자, 보십시오. 대통령실 앞에 집회 시위 현장 있잖아요. 거기 1,100명.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초동 그, 아크로비스타. 예. 그때 거기서 이제, 살았다. 거주 왔다 갔다. 거주를 했으니까. 예. 거기에 이계기동대. 120명. 이계기동대 같이 배치되어 있어. 또 한남동 있잖아. 그 다음에 한남동 아직은 물론 이게 그, 그냥 재원 차사 끝나고, 거의 일주일 만, 11월 7일 날, 그 완전 이사회가 그주 시작했거든요. 올해가 들어올 때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예. 아직 그주 시작 안할 때도. 근데 몇 명 그냥 200명이 되겠다. 200명. 아니 한남동에 그 아무것도 없네. 도동동만 지키는데 200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합치 보면은 1,420명이 예. 대통령실 그다음에 한남동 관저 아크로비스타 사저 예. 이거하고 전부 다 관계된 배치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천 축제 현장에는 137명이 배치됐다는 말이에요. 그 밖에. 자, 그러면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남는 유입병이 한 500은 되네요. 500은 빠지네요.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갔으면은 경찰들이 줄일 수 있는 병력이 당연하죠. 이게 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용산 경찰 수상 있잖아요. 예, 이인재 불러가지고 그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질의답변하는 게 뭐잖아요. 이인재 그 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저 어? 집회 시위가 많아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청에다가 기동대 유인원한테 아 기동대 지원을 두 차례나 요청을 했대요. 이인재 용산 서장님 말이 그러니까 두 번씩은 했는데 집회 시위 대비해서 경력 부족으로 거부를 당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태원에서 111 그 신고가 11번에 있었잖아요. 잘못하면 압사당해 사장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한 4시간 정도 막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현장에서 그 저 경찰이 그 배치된 경찰이 제가 보니까 2시간 40분 전에 현장에서 이태원 현장에서 용산서 파견된 경찰관이 교통기동대 출동 긴급 요청을 해요. 2시간 전에 2시간 8분 전에 8시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19시 34분에 7시 34분에 했는데 실제 배치된 거는 상황 끝나고 85분 후에 그러니까 11시 40분에 조금 안 되시니까 상황 끝난 다음에 뒷북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그 많은 병력들이 전부 집회시 집회시 책임이 하나 있고 청와대 이전 문제를 해가지고 해서 그렇죠? 양쪽 다 책임인데요. 그러니까 집회를 안 했으면 또 내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 집회를 다 그래, 열려는 건데 용산서가 저 업무 로드가 그 대통령실에 용산으로 오는 바람에 과거 경찰서에 당연히 그 업무 그 보안 과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력을 갖다가 보강을 해주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보강해줘. 전혀 보강이 안 돼서 이 참사 일어날 때까지. 그럼 경호처장이 뭐 한 거예요? 경호처장은 그냥 경호처장은 그냥 오늘은 저 경호인데 그 가고 직접 그 책임 있다고는 볼 수 보기가 좀 무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경찰청 차원에서 왜냐면 종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있을 때 종로 경찰서가 다른 경찰서에 비하면은 그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별도 임무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경력이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현실화 안 됐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었다고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 아니냐? 어? 또 민생보다 경비에 집중했던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인재 용산수장이 당시 집회시위가 있었고 현장 대처를 분명히 하려면 실행이 있었다 하면서 일선 경찰들까지 이태원 참전에 일선 경찰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와대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최소한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 결론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이제 오늘 이 정원이라든가 그동안 이 병립 대책이나 이런 게 저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제 민주연구원에 있는 그 부원장 남 그 부원장이 이 사건 터지자 바로 청와대 이전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올렸다가 내렸잖아요. 그때 뭐 하기는 말고 대통령이 퇴진하는데 수사가 그때 내린 이유가 수사가 결론이 안 나서 진행 중이라서 성급하다가 내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의식 차원으로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죠? 문제의식 차원. 저 개인적으로는 수사가 진행 중이 일리가 있게 봤죠. 봤는데. 그게 굉장히 민감하니까 청와대 이전하고 결부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이게 전후 사정이 이게 그 이게 저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걸로 본 거 정치적 차원으로 그게 그만큼 민감하게 이렇게 도둑놈 제가 지린다고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이전 문제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게 안 좋은 일하고 결부시키면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면 이 정권에 매물이 걸려있어. 정부 퇴진운동하고 연결됐잖아요. 매물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청와대 이전이 자칫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우리 계속 그 야망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윤창민 TV도 그게 너무 민감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그럼 윤창민 TV도
문제를 너무 민감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저 경찰 지휘라인 이런 뭐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용산서장 이런 지휘라인이 뭐 좀 약간 막 그 뭔가 그러니까 경찰이 저 지휘라인이 경찰이 그 저 지금 경찰청 그 저 저 뭡니까 저 경찰국을 신설을 하면서 그 이 안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이 이 양반 말 자체가 왔다 갔다 해. 경찰국을 8월 1일부로 신설했거든요. 예, 예, 예. 행정안전부에. 예, 예. 그때는 막 야당이나 이쪽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예. 경찰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저런다. 예. 어? 예. 정치적 영향을 주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막 반대하니까 그때 논리는 뭐냐면은 원래 저 해안부 장관한테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권이 있다 이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제 경찰국을 막 우리 공직자한테 신설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휘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중령 이상 간부 인사는 내가 한다 내가 제청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예. 그리고 경찰 그 뒤부터 완전 엎드려가지고 완전 민생 치안이 정권 치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경찰들까지. 예. 당연하지, 자기 목적을 지고 있는데. 예. 그런데, 경찰국 신설한 이후에는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 특히 저, 이태원 참사 일어난 이후에. 예. 경찰 책임론이 놓고 막 자기까지 막 화살이 돌아오니까. 아, 예. 나는 경찰 지휘 통제 권한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요즘은. 아, 요즘 계속 보도글이 논다니까. 나는 행안부 장관한테는 경찰에 대한 지휘, 직접 지휘 통제권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경찰국 신설 전환 이야기하고, 신설 후, 특히 이태원 참사 후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라고 있어. 그러니까 경찰의 지휘 체계 혼선을 행안부 장관 자체가 초래했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행안부 장관 쪽에서는 어쨌든 일선 지휘관 쪽으로 해가지고 책임을 묻고 사태 수습하려는 작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추정할 때 원해 받아보세요. 워낙 대통령 신임이 두껍고 예. 또 중앙국 후배죠. 고등학교 후배죠. 중앙국 후배 받아주시고 법대 후배고 예. 중앙 출신 얼마나 기겠어요? 얼마나 기억했어요? 이게 순망치 아니라고 예. 입술이 없으면 일하시겠다는 예. 얘기잖아요. 관저도 탁 중무저 안 그 행정 안전부 장관이잖아. 그리고 행정 안전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터졌고 이태원 참사 일어났고. 예. 그다 구속 조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게 그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생겼는데 책임 인사는 현재까지 아무도 없어. 수사를 봐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중앙보고들이 뻔한 거 가지고 중앙보고를 왜 하래? 중앙보고를 아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부도 일주일 넘었는데 내가 대통령이 뭐 통해요 행안부 장관부도 구속 시켜가지고 수사해야 돼요 사실은. 아 그러십니까? 아니 구속 수사해야 되지 그나. 근데 지금 안 하고 뭐 지난번에 동남아 저 술만 가실 때 가지고 문득 들고 돌아줬다 고생했다 사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보니까 대통령이 엄청 행정안전부 장관을 신임하는구나. 절대 안 잘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사실 모르고 그걸 모시만 보고 그러니까 투탑을 그러면 뭐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러면 자기한테 오는 죄를 벗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부 일석경처를 미루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용산 대표적 용산 경찰 임제 서장부터 해가지고 피자 7명이가 피자로 지금 지정해가지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에이. 그거는 이상민 장관은 지금 피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피자를 만들어놨다니까 지금. 왜? 그래, 자기가 벗어나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비겁한 정권이야. 나는 그 비겁하지.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 수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급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특히, 이런데 비극 앞에서 다 마음들이 안 됐는데, 아니, 정부에서 2주간 넘도록 말이야,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니, 중앙조사보고서는 발표를 안 하잖아요. 내 죄는 그 이야기.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5일 내내 출근길에 조문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 그럼 조문 한 번 하고 내가 합동 분야로 갔다가 그게 뭔가 자기가 뭔가 섬신봉 잘못했다는 거 인식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태원에 갔다가 말이야 5일 연달아 조문을 하고 아니 그 자기 뭐 죄책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쇼하는 거지.
그렇죠. 국민들한테 감성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리고 아니, 비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에서 기독교, 불교, 불교가 제일 먼저 했죠. 그 다음 기독교, 그 다음 천주교까지 종교 추모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해. 그, 저, 종교가. 근데 거기 가서 또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해요. 예. 그 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진짜 행식을 갖춰서, 대국민, 예. 사과, 예.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낸 적이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 아주 무책임한 거야. 왜? 본인 스스로가 이 모든 이 책임을 대중이 나한테 있다고 그랬거든. 예.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모든 국가위원과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에요. 이 말을 했어. 이거 안전진단 이거 저 증거회의 때. 예. 굉장히 그렇게 질책하면서 예. 이 이야기를 결론처럼 얘기했다고. 그럼 모든 국가위원과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한 게 뭐냐, 이거. 정식으로 사과 성명해야 돼. 안 했어. 그 다음에 책임자만은 전혀 근제해. 인재는 국민들이 아니, 아니 인재는 인재는 나는 용산사장 잘못 오빠 나 얘기하네. 아니 용산사장 잘랐잖아요. 용산사장 인재 그러니까 밑에 밑단에 발달한 사람들은 몸을 쳤잖아. 그거 갖고 그냥 안 그래야 되지 않나? 그거 갖고 아니지. 국민들 그게 용납이 됩니까? 그게 아니 이 교수님은 그게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 보시네요.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거는 말이죠. 세월하고 이거 비교하는 사람이 있던데. 네. 세월하고, 아, 그거 좀, 세월하고 좀, 뭐지? 세월호는 정해진 해운이라는 해운회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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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소속된 그 세월호라는 여객선. 예. 네. 잘못해가지고, 네. 그 304명이 죽었어요. 예. 네. 사망을 했다고. 예. 네.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 주로 네. 해가지고. 이거는 명확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 맞아요. 다 죽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간 선박 회사야.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예. 확실한 책임 소재가 없어. 공공장소에서 일어났어. 그게 다중 운집 행사에 일어났다. 이거는 100% 국가 책임이야. 이게 경찰 책임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네. 다중 운집 행사는 이게 딱 경찰에, 자치 경찰에 딱 임무가 돼 있어. 아. 자치 경찰이 작년 7월 1일부로 예. 전면적으로 전국에 시행이 됐는데, 경찰의 36% 43,000명이 네. 자치경찰로 이관이 됐어요. 네. 업무가. 네. 그럼 뭐냐면 관할 지역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네. 교통 그리고 안전 관리를 수행한다. 공공 집회 같은 거예요. 공공 집회. 그렇죠. 그리고 다중 운집 행사는 자치경찰 책임이야. 딱 명시돼 있다 이거. 그러면 이거 이태원 참사 이거는 다중 운집 행사야. 그럼 뭐 한마디로 국가 책임이야. 개인적으로 햄치로 가서는 뭐 그 라인 있잖아요, 그죠? 보호하는 것도 받아야 햄치로 가도 익사할 때. 그 100% 국가 책임이야. 그럼 국가 책임은 국가의 제일 위에 누가 있어? 대통령이 있잖아요, 윤석열.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국가위원과 사무의 컨트롤 타는 대통령이다. 자기 얘기했잖아. 그런데 대국민 공식적인 사과 성명도 아직까지 없어. 그 웃기는 이야기라니까. 내가 다른 얘기인데 예. 북한 있잖아요. 예. 핵미사일 계속 어제도 쏘죠. 예. 예? 예. 어제는 뭐 화성 17형인가 쐈다고 예. 15,000km 날아가는 걸 쏘아서 고각 6,000km 이상 떨어져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쏘았기 때문에 일본 전에 떨어진 거야. 그리고 정상 발사를 하면요 이게 미국까지 미국 동부에까지도 도착하는 그거 뭐 관계 있습니까? 이제. 왜냐면 그렇게 위협을 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25번을 쐈는데 네, 네. 대통령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통령 성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그런 건 그런데요.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완전 직무유기라니까. 이태원 참사도 사과 성명 하나 없고 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 성명 내가 하나 더 듣기. 지난번 중국 사과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사과했단 말이 있던데 사과는 무슨 사과? 아 그래요? 내가 그 미국에 있잖아요.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62년. 예, 예, 예. 네? 예, 맞아요. 그때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요. 실제 발사지 한 번도 없어. 건설하고 있어. 건설. 건설.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미국 U2 전차기가 발견을 해요. U2요? 네. 예, 그게 1962년 말이죠. 내가 날짜를 적는데, 아, 10월 14일 날. 예. 10월 14일 날 U2 전차기에서 쫙 공으로 전차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저 U2 전차를 날아다니는데, 공, 완전 공 엄청 총소로 날리다. 예. 요기기 안 돼. 지상포로. 예. 그 정도로 공으로 하면서 쫙쫙쫙 찍는데, 유튜브 전작기 공으로 쫙 그만 훑는 게 딱 미사일기에 놓은 거야. 처음 이상이 걸렸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대국민 승리 한 20분 발표해요. 바로 라디오 TV에서. 네. 내가 그걸 봤다고. 13 데이라고 해요. 13일이라는 그 쿠바 미사일기 다룬 영화까지 있다. 네. 며칠 만에 승리 발표인 줄 아세요? 9일 만이죠. 9일 만. 10월 14일 날 발견을 했는데, 네, 10월 22일 날 국민들한테 이거 쿠바 미사일 위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역 제3차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거 천명해요. 그 국민들한테 9일 만에 그저 저 방공호 이런 거 다 준비해라. 비상식량도 준비. 진짜 그랬다니까. 미국이 미국 국민들, 야 이거 나 전쟁 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다음 날부터 쿠바를 완전히 해군을 총동원해가지고 해상 봉쇄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블록해줘. 그래서 올라내서 쿠바를 들고 미사일 싣고 가는 거 그것도 다 찾아내. 그 3차전 일어난다 했었어 그때.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승민까지 정신을 저 후르시초프 그 소련 당서기가 있잖아요. 그때 한국 있잖아요. 며칠 만에 한국인 줄 아세요? 13일 만에. 그래서 영화 제목이 13일 만에 쿠바에 있는 미사일을 모두 출시시키겠다. 네. 약속을 해요. 한국 한 거야. 그 실제 55일 만에, 그러니까 12월 7일 날 실제 그걸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났어요. 100% 실수예요. 낫던가요. 그럼 완벽하게 그 미사일 위협을 제거했잖아. 근데 그거는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그 간난이야.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이거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쿠바 코미테인 쿠바에 핵 놓아야 된다 이거야. 미국 미제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29일부터 22일, 20일 지났네요. 23일 지났네. 벌써. 그죠? 29일. 대국민 승리하라고. 아니, 23일 지났잖아, 지금. 아니, 북한에 대해서. 근데. 아니, 참사 이후에도 23일 지났고. 그렇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 달 내내, 벌써 한 달 내내 쌓았거든요, 미사일을. 그러니까 윤석열 리더십 점검해놨잖아요. 예, 예. 봉틀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다운, 왜냐, 국민을 위기 앞에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 대통령이. 예. 그것도 못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럼 이게 또 사과도 사과가 안 돼. 참사 문제도 그냥 슬쩍 넘어가고. 양쪽 다. 예. 그 왜 그렇다고 봐요? 성격 문제입니까? 아니면 금방 떨어뜨려서 왜 그렇다고 봐요? 왜? 그런 게 왜 그렇다고 봐요? 참모들이 아침에서 그렇다고 봐요. 왜 저런 문제가 생겼다 봅니까? 이 양반이요. 예.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없어. 아, 공부가 안 돼 있네. 네, 공부가 안 돼 있고. 검찰이 그 특징이 있잖아요. 검찰 검사 딱 있는가 봐. 영감 소리 듣잖아. 예. 대우만 받는다고 밑에. 예. 영감이 있는 뭐 모든 사람이 뭐냐 그 잘해주잖아. 구실구실 숨도 사주고 예를 들면. 그런데 평가 안 받네. 거기에 와서 조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범죄인들. 범죄인들은 그 앞에서는 완전히 그냥 죽을 죽이죠. 범 앞에 한방하지. 그리고 그게 평생 그걸 한 사람이야. 26년 했다 그러냐. 사람은 우습게 보는 거야. 26년 동안이야. 이게 하는 그 행동 행태가 굉장히 무대뽀야. 지 마음대로야. 그다음 정치도 대통령까지 되는데 어쩌다가. 그러다 이게 너무 쉽게 된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이게 또 그 정치적인 공격받는 데는 굉장히 또 민감해. 근데 도리도리 하는 거야. 울어봤다 자러봤다가. 그러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뭐 재정의한다 5.18 4.3까지 아니 그 국가적 무장폭동이잖아. 국가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공산 무장폭동을 국가폭력에 의해서 진압한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대통령이. 그리고 자꾸 완전 자파야. 또 필요하면 어디 가서 박정희 팔고 말이야. 어? 자기 아쉬울 때는. 그래가지고 또 대통령이 개호됐는데 이 양반을 보니까 또 지금 저 김건희 배우자 이야기가 우리는 저 보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좌파예요. 그러잖아. 그 얘기 몇 번 해. 근데 이 사람들의 이념적 정체성이
좌파야, 좌파. 근데 필요할 때는 우파야. 그렇게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공이를 돌릴 때 도리도리 그 연설할 때 하는 습관 오듯이 필요할 때는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본질은 굉장히 자기 우월감. 고시의 무대포, 고시. 무대포 그냥 이게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게 대표적인 게 청와대 이정근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거 무대포 없으면 그거 못해요. 아니, 역대 대통령들이 그 때부터 해제까지 쓴 청와대를 갔다가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자기가 용산 북경을 쫓아내고 올리냐. 그거 무대포. 아니, 근데 그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지금 생각이. 아, 자기가 보기에는. 네. 왜?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추진하다가 광화문을 하다가 못했잖아요. 네, 자기도 네. 대통령을 광화문으로 옮겼다고 해서. 네, 그런데 네, 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이전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재앙이더라. 이 표현을 했거든요. 재앙. 광화문으로 청와대 이전은 재앙이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누가 뭐, 근데 뭐 칼럼에 뭐 그런 게 나왔다면서요. 양성민과. 네. 뭐 그것이 나는 믿기지가 않는데 하여튼 아니 국방부는 뭔 거야. 오 그거 좋다 가지고 덜렁 결정을 해버렸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대포 그게 아니면은 검찰 출신에서 그렇게 함부로 한 그게 몸에 배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해요. 미국 백악관을 갖다가 펜타곤을 옮길 수 있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용납합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국방부 신청사에 어떻게 청와대가 들어간 그걸 발상하는 탈 수가 없다니까. 그래, 이 양반 무대포니까 그냥 옮긴 거라니까. 아니, 국방부에서 반대해야죠. 국방부 합참에서 반대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그 국방부 네? 신청사가 2003년에 네. 중공이 됐을 때 네. 제가 그때 합동참모본부 정권학당 과장이었어요. 네? 그게 네. 국방부청사 있잖아요. 지금 이태원 쪽에 그 도로변에 이거 보이는 건물 있죠. 그게 국방부청사라. 네. 거기 내가 근무를 했거든. 거기 8층에. 거기서 아 9층에 신청사로 옮겼다니까? 제일 먼저 옮긴 거야. 뭐 장관실, 합참부장실 등등. 그때 국방부 합참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5층으로 들어갔는데 그 구조를 내가 잘 안다니까? 근데 거기에 청와대가 들어간 수가 또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번 여자 대문제 했죠. 예. 거기에 무리가 가는 거야. 군부 해체? 근데 거기에요. 회의실, 큰 회의실, 강당 같은 게 있고 2층인가? 아, 1층인가? 큰 대의실이 있어요. 그것도, 그건 너무 커서, 그건 뭐, 정군 지휘관 회의 같은 거 하거나 하거든. 예? 그럼 합참, 국방부, 과장 이상 전 회의 한다고 그런 식, 그 장소에 하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큰 장소에 한 예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안전 진단 점검 회의 같은 거 대통령이 주최하는데, 그, 오늘 보니까, 야, 그게 각 본부별로, 중회의실이 있었거든. 중회의실이야. 그러니까 쓰리스타 합참본 뭐 작전본부장이 작전본부 과장 이상 회의할 때 중회의실에서 해요. 거기서 대통령이 그 회의를 주자더니 보니까 회의실이 굉장히 좁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위상하고 맞지 않아. 근데 거기서 회의를 하더라고. 왜? 큰데 하나밖에 없는 큰 회의실 외에는 전부 그런 그게 그 다음 큰 회의실이니까 할 수가 없고. 그게 대통령실 위상 전혀 안 맞는 거야.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식당도 없고 청와대 직원들 경호원들 가서 어디 고소공무 증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경호원들 훈련한 연습 이렇게 하는 거 경호원들도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 청와대 연구관이 있거든. 경호원들 항상도 단련을 해야 되잖아. 없어 여기는. 그 경호원들 평소에 그 경호 훈련을 어디서 하는지나 모르겠어요. 그 경호원들이 불만이 말도 못 한다고. 말도 말아 말도 못 한다. 내 알기로는 경찰 불만, 경찰 불만, 경호 불만. 그다음에 군부 불만. 국방부가 원래 불만. 거기에 청와대가 쉽게 얘기하면은 네. 내가 말에 자꾸 목적 올라가네. 국방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군 대통령실이 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영역에 들어가 있다니까. 왜? 거기에요. 왼쪽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 네. 있죠. 오른쪽에 합참 건물 사진 놓잖아요. 칼. 뒤에는 뭐가 있어? 뒤에는 저 국방부 구간 있잖아요. 구간. 아니 그러면. 그다음에 앞으로 앞에 뒷면에 저 방문관 쪽으로. 거기는 뭐 전쟁 군침대가 너무 해가지고
무려 16개 직할부대, 직할부대 기관, 6,50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청와대가 들어야 돼. 아니, 그거 끊어달라고, 리스. 아니, 사람을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사죄로 들어간 거지. 그럼 제가 그때 노현을 자기 무덤 파가지고 걸로 뛰어들어가고. 소범으로 들어가지, 소범으로. 제가 요즘 집에 가서 한 날 그거예요. 자기 무덤 파러 들어갔다고. 노현 파러. 그래서 내가 용산이 있으면 이거 완전히 자선자박이다. 지 올라오면 지가 맨 거예요. 자기 엄마 올라오면. 올킬다, 이거 올킬다. 자기 올라옵니까? 올킬다는 거죠, 올킬. 시대 하이면 막, 그니까 자선자박. 아니. 그다음에 뭐, 어부들 생선 그물 치가지고 그물 얽히고 얽힌 거. 그물 속에 막 물고기들 막 얽혀 있잖아요. 네. 그럼 얽힌다고 그러잖아요. 얽힌다고. 아니 그 지난번에 얽힌 행복이야. 아니 그저 제 얘기 좀 하면 지난번에 문재인이라든가 그 전에 사람들이 반대 못 간 게 경호처에서 경호처장들 반대했다 하거든요.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에 경호처장이라는 친구가 또 누구야? 저 중앙교 김용현이 중앙고 또 선배라 그래요? 한해 선배라 그 중앙고 이 참 그 저도 김용현 양호 잘 알아요. 근데 왜 극한다고 그 대한민국 소외 예배 장성단에 네. 내하고 같이 전략위원을 했다고 그 뭐하는 사람이 왜? 그분이 이거 오케이 한 이유가 잘하고 합참 작전본부장도 하고 군단장도 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육군에 아니 이게 아바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용산에 부동산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왜 이 재난 경호처장들은 안 된다 했는데 이 사람이 중앙고 모르지 그런데 그냥 권력에 밑으로 설아에 아부하는 거래 아부하는 사람 그 말 당연히 약해지지 자기 이미 출세를 했잖아 대통령 경호 출세하려고 그 얘기한 거래요 더 출세하려고 우리 그것밖에 안 봐요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예? 모르겠어요 뭐 또 다르지 않은데 그런 아니 본인들이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망친 거 아닙니까 한참에서 내가 근데 그 경호처장 놔두고 예. 내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면은 예. 근데 그 국방부 장관이 지금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서욱 예. 서욱 장관이 국방부 장관 할 때 예. 개칭이 됐잖아요 서욱이 아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 예. 재임 중에 예. 용산 이전이 개칭됐다고. 그때 좀 반대. 그러면은 네. 내가 수국 장관되면 딱 한마디. 아 처음에 반대하다가 절대 안 된다. 처음에 반대하다가 이번에 60만 국군에 이거는 저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고 국방부 신청사를 이전한다는 거는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져가지고 일대 그 국방부 또 산하 직할 부대 연쇄 이동이 6,500명이 다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네. 이 청사를 피워줄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서욱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하고 그 문재인하고 그거 책임 있네요. 그거까지 안 된다 해야지. 당연히 있지. 그죠? 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백악관을 네. 펜타곤으로 옮긴다 이게야. 옮긴다고 들럼 대통령이 발표했다? 그럼 펜타곤에는 뭐가 있냐면은 국방부 장관도 있고요. 미국은 펜타곤에 다 들어있죠. 합참부장도 있고. 육해 공군 참모 총장, 해병대 사령관 다 펜타곤 안에 있거든요. 예? 당연히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럼 미국 합참부장. 미스터 프레지던트 노! 이러한다니까. 노 땡큐 노! 이러한다니까. 아니, 거기서 미국사 웨스트포트 나온 사람들 합참부장이 예의 하겠어요? 절대 못하지. 근데 질 바이든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면. 아니, 질 바이든이 백악관 나라 안 가고 합참. 저 펜타곤 간다 이사한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의하겠어요? 불가능이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야. 여기 교육이 그냥 대한민국에 육사 교육 어찌 됐는 육사 교육이 어찌 뭐 어떻게 했길래 똥배 됐는 건데 대한민국이 그 GDP 수준으로는요 3만 분인데 아니 저 세계 10대 그 자리 아니 지금 포란도 방산해가지고 그 K2 해가지고 다 파란 무기 다 국력이잖아요 국력 내셔널 스트렝스 예 국력 지수로 하면 6위야 6위 아니, 정신 상태 봅시다, 말이죠. 그렇게 강대국이야. 네. 강대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세계적인 우승거리야, 이게. 우승거리지. 우리말 팔아먹었다고 다 알잖아, 이게. 응? 참, 기가 차네요, 기가 차. 기가 차. 이 수준을 볼 때, 세계 6위의 수준의 리더십이라든가 밑에 참모들 볼 때는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한숨밖에 안 나와. 아, 그게, 미국의 모닝, 포스터인가?
컨설트. 모닝 컨설트. 모닝 컨설트. 네. 여론조사는 어쩌네요? 그 지도도 꼴통인가? 지금 세계 22개국 그 후진국 꼴통. 조사를 했는데 몇 년째 계속 꼴통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꼴통. 근데 이 양반은 나름 지지율에 의연하게 한다. 내가 할 때 간다 시기니까. 근데 얘가 잡기 사는 거를 뭐야?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용산이 그러면 이게 저 이 딜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저 용산에 여의주문구 가라 해가지고 천공 이야기가 나와서 안 됐는데 천공이 옆구리 얘기했잖아 지금 뭐, 길터에 뭐예요 이게 길터예요 사람 죽인데 이게 용산이 형차 살아가는데 무슨 길터야 용이 네. 여의주를 물고 와야해 천공 야 뭐 턱에다가 머리를 그럼 김건희 꼬시고 김건희가 저 남편 꼬시고 해가지고 저 스승님 해가 멘토 된 거 아니에요 그래 보면 천공이 머리를 한번 턱 해놔두고 뭐 근데 그 사람이 네. 학교를 안 나왔대요 문맹 지금 뭐 저 그걸 못 뭐, 읽는데 교준이 뭐니 해가지고 막 우리 정가 17금이래 천공이 그거 지금 뭐 근데 거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연구인 네 서성처럼 돼 있잖아 직접 만났대 서성 아 그러니까 근데 용산에 임을 세우면 용이 여의주 그럼 여의주는 뜻이 네. 또 자기 풀을 해 법이야 법 그 대통령이 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용산 참사 나왔을 때 또 한 번 해 어 그 뭐 아이들이 큰 질량으로 희생해야 윤회가 기회가 온다 그 용화를 해 참사를 이용해가지고 되게 국력을 뻗치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막 러시아 대통령도 막 메시지 오고 그러지 않느냐 큰 계획 오고 있다 얘기해요 이야 진짜 끔찍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진법사라고 있죠 건진법사 예. 그것도 또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은 북악산 밑으로 가면 급사한다 또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게 막 그냥 미쳤나 말이구나 뭐 왜 저렇게 김건희가 점을 보고 멀쩡한 청와대를 점이고 저렇게 할까 하니까 이런 데에 대한 억측이 있는데 이거 연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도 나오는 이야기 나올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가 본인 직접 그저 서울의 방송 이명주 기자한테 네. 아 내가 대통령 되면 네. 청와대 옮길 거야. 누구 만들어? 연기원 아 본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최순실이 국정농단 해가지고 그걸 걸어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끌어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보니까 그 동상을 만들었는데 저 이게 저 중공법사가 크게 해가지고 이 두 양반을 끌어안는 이런 걸 모형을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토요일날 지금 길거리 나왔어 이미 국정농단 그러면 아 볼 때 중공이가 국정농단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가면 이게 몇 달 되면 앞으로 어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요. 네. 그 이천 참사 이거를 또 이재명 그 당 대표가 지금 엄청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어째 지금은 뭐 어차피 구속될 것 같은데 네. 뭐 어? 네. 적어도 완전히 꼭지 들어가지고 이제 이재명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제 버티는데 네.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이천 참사 터진 거야. 아, 이거는 표정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촛불 집회를 하는데 어디서 했냐면은 남대문을 배경으로 하고 예. 시청 쪽으로 보고 그 길 있잖아요. 그 남영동. 예. 그걸 전 차선에 가득 찼어. 아, 경찰이 그걸 다 집회, 왜냐면 저 정광훈 목사 보수, 자유통일 주사파 측결, 네. 문재인 윤석열 정 이래가지고 동아 메시지점 앞에서 한 거는 차선 반마저를 줬거든. 예. 한쪽 차선은 차가 다녔어요. 예. 근데 이게 촛불 행동이 주최한 촛불 집회는 전 차선을 다 열어줬다니까. 와, 꽉 차서. 그리고 그게 또 상황까지 행진을 해요. 어허. 근데 그 집회 야당 국회의원 일곱 명이 딱 참석해. 현역 국회의원.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국회의원 일곱 명 중에 누군가 참사 죽음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또 연설을 하네? 참사 죽음이래,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은 완전히 지금, 이거를. 세월호 시즌2로 가버려가지고. 세월호 시즌2. 그 다음에 그렇죠. 예. 집회 주제는
윤석열 대신 김건희 특검이야. 아니 유가족들은 지금 대동을 해가 연락을 해가지고 막. 아 이거 유가족 분가한 사람 있고 다른 아니고 유가족들도 그걸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거를 반대하는 유가족들 많거든. 네. 근데 일부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국회 국정조사 예. 특별위원회에 발의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미 명단까지 다 내는데 국민이 반대하니까 내일까지 명단 제출해라. 특위 명단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네. 예. 그게 풀코트 프레싱이야. 이게 이태원 참사가. 그럼 경찰들 자체 조사하는 거 하고 예. 경찰이 지금 이태원 참사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의미 많죠. 어떻게 경찰이 예, 아까 말 경찰 속성이지만은 뭐 자치 경찰 이런 거 예. 그다음에 해안부의 경찰국 신설 예, 예. 이런 게 경찰이 민생 치안보다 예. 정권 치안으로 예. 경찰이 그냥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갔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접적인 문제가 됐다 얘기했잖아요. 플러스 예. 뭐냐면 경찰 업무예요. 이 완전 오버로드예요. 오버로드. 과부하네. 예, 과부하게 경찰 업무로 짜구만 짜구. 짜구. 과부하. 짜구와 그런 거야. 한마디로 과부하. 예. 짜구. 아니 왜냐면 경찰은 간첩도 짜구만. 경찰은 간첩도 짜구인데. 간첩도 잡아요. 경찰이 간첩도 짜구. 국정원에 있는 대공 수사거든. 예. 소위 직계 간첩 잡는 예. 임무를 경찰은 줬잖아요. 국정원에서 완전 소통을 뿌려서 이걸 전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인하를 했거든. 근데 그거면 어마어마한 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뭐겠어? 문재인 지금 말해.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대공을 경찰에 위반했다고. 예. 경찰은 주라. 법으로 만들어 풀어서. 그 소위 검수완박법이라는 게다. 예. 그런데 경찰도 아는 사람 좀 있어요. 아, 물어보면은. 죽을 안 됐네요. 경찰의 수사 역량으로는요, 그 감당이 안 돼. 안 되죠. 감당이 안 돼. 그 모든 대공 수사권에다가 또 대부분의 수사권을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권을 경찰이 이관했는데 경찰이 아까 말했던 민생 치안하면서 교통까지 교통 정리도 하고 뭐 하는 게 많잖아요. 검찰은 그런 수사 기준이지만 경찰은 그냥 우리 민생하고 서민들 생활하고 밀착하게 이렇게 이게 피부로 부딪히면서 생활하잖아. 네. 근무가 네. 근무에다가 이게 경찰도 수사하느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까지 경찰이 해라 하니까 오버로드가 그래가지고요. 감당이 안 돼. 문제도 책임 문재인 정부도 책임 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네. 출마가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뭐 했느냐 이거야. 뻔하거든 지금은.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면 경찰을 좀 알잖아요. 알죠, 봤어. 아, 저럴 때는 경찰 주면 안 되겠다. 네. 뭐 조정을 해줘야 돼. 그거 알 텐데, 바보가 한다며. 하나도 안 했어. 아. 하나도 안 하고 경찰이 오히려 정권 눈치만 보기에 경찰국을 해안부에다가 신설해가지고, 어? 민생 치안보다 정권 치안에 더 몰빵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네.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경찰을 과부하로 하는 건 책임 있는데 예. 그걸 알면서도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가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허허하다가 당했거든. 그게 아무들 멍청한 거지. 아무들 김건희 이사 표현대로 내가 보기엔 멍청하다는 표현에는 다른 표현이 할 게 없어. 그 3월 10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정확히 해체만하라 했지 이런 거 저런 거 이걸 준비를 안 했던 그냥 놀았던 이야기는 두 달 동안 해요. 그리고요 네. 이번 입대원 참사 이제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네, 뭡니까? 이미 2년 전에 네. 이러한 게 있어요. 2년 전에 용산경찰서에서 네. 관악경찰서가 용산경찰서지 않습니까? 네, 네. 2020년 할로윈데이 종합치안대체 이라는 걸 당했어요. 네. 2020년 2년 전이잖아요. 2년 전. 할로윈데이 종합치안대체 해가지고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무슨 압사가 뭔다니까?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이게 딱 이번 그 사건이잖아요. 2년 전에. 근데 2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측인 게 나온다니까.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 112 타격대. 112 시고 이번에 12, 11분 들어갔는데
공개된 거 11분이잖아. 예. 그 외에 아마 한 60몇 분 된대요. 예. 당구시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112 타격 때 현장 출동, 폴리스라인 설치. 아, 어떤 거야? 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2년 전에 이미. 근데 이번 올해는 그게 없어. 그게 누락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서 좀 삭제한 거, 그것도 좀. 그 다음에, 올해 있잖아. 10월 29일 날 참사 일어났는데. 예. 10월 26일이면 3일 전이잖아. 10월 26일 날. 예. 용산서, 용산경찰서 전북과에서 또 작성한 보고서가 있어. 예. 헬로윈 안전사고 우려 전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예. 네? 전보 보고서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예. 헬로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네. 26일자. 26일 3일 전에. 예.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참사 나고 나면 이거 있으면 큰일 났거든. 예측을 했으면서 너왜 대비 안 했냐 이런 거. 아, 괜찮습니다. 책임 충원할 거야. 그러니까 또 삭제를 해버린 거야. 삭제 지시를 누가 한 것 같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안 밝혔네요. 그건 소사 아직 안 밝혔네요. 삭제한 사람 누군지나. 그건 아직 안 밝혔는데. 근데 전국 회장이 했는지 전국 과장이 했는지 하여튼 누가 지시를 또 한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건 정확하게 수사 중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거고. 예. 자, 이랬는데, 그러면 두 번 이게 예측이 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했잖아요. 그런데 참사 당일날, 4시간 전부터 이제 112 신고가 들어갔잖아. 6시, 6시부터 뭐 나왔다. 그러니까 4시간 전부터. 4시, 6시부터. 예. 근데 그때라도 하면 됐는데. 왜 안 했다, 그럼 왜? 왜? 이게 기동대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핑계는 집회. 집회 시위. 예. 이게 때문에 기동대 요청해도 기동대 초청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이때까지 국회 그 행사. 대진하라,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방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저 대진 반대. 기동대 81개 기동대 4,860명 중에 대통령과 관계되는 집회 시위. 예. 그 다음에 관저 갱비, 아크로비스타 갱비, 대통령실 앞 집회 시위 해가 총 1,420명이 투입됐다는 거. 그러니까 경호처장도 수사를 해야 되네요. 어떻게 바라나? 나는 어떻게 봐. 경호처장도 경찰청도 해가지고 박스 빼가지고 이 사람 무슨 짓 했는가 수사해야 되네요. 경찰, 경호처장. 그 얘기가 전혀 거론이 안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 그러면은 지금 이 사고가 지금 이제 결론. 아, 그리고 또 한마디. 10월 21일 참사 5일 전에. 예. 윤석열 대통령 경찰의 날이었거든. 10월 21일이. 21일 경찰의 날, 예. 또 윤석열 경찰제 날 그 참석을 하셔가지고. 알았어요. 그, 저 훈시를 하잖아요. 아, 이게, 뭐, 이게 또 왔어요. 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또 경찰의 날 또 지시를 했으니. 가신 쪽 마약 이거 이제 사분 잡는 올인한 거야.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영상 그게 뭐. 참사 당일에 마약 단속 행사가요. 이태원에 52명이 투입했어요. 안에 한 명도 없었다. 안에 관에. 그냥 마약 잡는 데 관심 있었지. 압사 이런 거 이 질서 이런 거 관심 없었어. 아니 경찰이 그럼 하는 대로 합니까? 로봇도 다닌데 그거. 왜? 하는 대로. 경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생 치안이 정권 치안으로. 받겠다고. 올빵 때문에. 거기에 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용산, 이태원 참사에, 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안 했으면은, 네. 저게 일어났겠느냐. 또 일어나도 저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었겠느냐에 대한, 나는 합리적 의문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저는 이거 볼 때, 한 30, 40명 죽을 게, 300명 죽었다. 이런 거거든요. 사건이라도. 그럼 대통령실이, 네. 청와대 그대로 있었으면, 네. 병력 유입이 네. 그대로 있었으면, 네. 용산 참사가 일어났으면, 또 일어나도 저렇게 사람이 죽었겠느냐 네. 하는, 그걸 굉장히 계속 내가. 아, 저도 그 생각이 동해요, 철저하게. 네. 합리적 의심이. 30, 40명 죽을 게, 사상자 30, 40명 될 게, 한 10배가 증가된 게, 이제는 영향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도 이 검수 한방이든지 수사권이든지 이렇게
일단 사고를 먼저 쳐놨는데 이 현 정권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말하자면 특수검사 출신인데 저렇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검찰 지휘라인이라든가 이렇게 검소한박으로 헝클을 많이 헝클어놨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도 어찌 되겠지 하면서 아니하게. 근데 이게 안전 문제라든가 예. 안보, 국가 안보 문제 있잖아요. 예. 이거는 설마 이야기가 굉장히 위험하네요. 예. 예. 내가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드릴게. 예. 오늘 방송 온 김에. 예. 예. 미국 얘기요. 예. 9.11 테러 났잖아요. 예. 야, 9.11 테러가 2001년에 났거든요. 2001년 9월 11일에 예. 두 군데가 이게 저 테러범한테 공격을 받아요. 하나는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그게 뱅기가 하나씩 부딪혀가지고 다 아, 예. 폭상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하나가 또 어디 떨어지냐면 미국 펜타곤 앞에 떨어져요. 아, 펜타곤 떨어져요. 맞죠. 그러니까 총 몇 명이 죽고 나면 2,996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참사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미국 국방대학에 1999년, 2000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1999년 11월 29일 날 미국은 해양경비대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렇죠. 해양경찰인데 네. 미국은 해양경비대가 군이 오. 군계급자를 달고 있다니까. 군사형 해양경찰이야. 아. 그래서 코스닥 가다라고 하는데 그 연안방어를 전부 해양경비대가 갑니다. 해군은 안 해. 미국 연안경비를 전부 네. 우리는 연안경비, 외양경비 전부 다 해군이 하지만은 네. 또 해경하고 같이 네. 미국은 아예 연안경비는 해경이 다 전담해버려요. 그 사진 말이야. 그 국방부 소속이에요. 네. 포스터야 포스터. 네. 그 사람 이름 애드미럴 로야 로이 제국이야. 네. 로이 제국. 해군 포스터야 포스터. 해양경비대 사령관이 14개 초빙 강의하고 왔어요. 그래요? 특강. 특강으로? 어. 내가 딱 질문했다니까. 내가 질문했어. 외국 장교가 손 들고. 뭐라고요? 워싱턴에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가 있다. 예. 레이건 로날드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가 있어요. 워싱턴 그 비행기가 매일 내가 학교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보인다 지금 비행기 하나 했냐? 잠깐 패턴을 왜 다 다른 거야 비행기가 항로야 항로. 그래 내가 지금 저 비행기가 잘못해가지고 고장이 나 떨어질 수도 있다 첫째. 두 번째. 불순분자에서 납치가 돼가 떨어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했다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내 표정을 보도 걸 의의가 없는 거야. 왜요? 아, 한국 장교가 별스런 질문을 한다, 이런 표정에다가. 답변을 대는 감히 미국을 그럴 수 없다, 이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거야. 감히. 아, 진짜. 감히라는, 대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히 미국을 누가 그 뱅기를 가지고 그걸 장을 치냐, 태도. 딱 2년 후에 떨어지잖아요. 그걸 내가 보면 내 자서전에도 내 책 있죠? 아, 그 책, 예. 진동문제도 예, 예, 예. 그 책이 놓아요, 이거. 아, 그거 제가 과연 못 읽고 왔다. 근데 그렇게 미국도 예. 안전불감증이 우리보다 안전의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 저는 세계 최강대국도 뚫리는 거예요. 그 소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안전 문제 이게 이천 참사 이거 이분이 엄청난 큰 교훈인데 만반의 이거 후속 조치를 해야 돼.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참 심각한데 지금 그 저 북한 도발 문제 이천 참사 제 뉴스테리가 한 달 내내 이 사람들이 도발 가장 심하게 했잖아요 이천 참사 때. 그러고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코너에 몰릴 때. 이태원 참사가 터졌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우연히 일치냐? 이 남북한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여야 그 정치 문제도 그렇고, 아. 참 이게,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유 교수님은. 예. 이게 음운 참사. 예, 음운 참사. 이게 약간 저, 약간 있죠. 예. 그 뭐, 주장이 많더라고. 어디서, 다른 데서 사망했는데, 예. 그쪽으로 옮겼다. 그 호텔에 그 옆에서 죽었다. 아, 그 다음에 뭐. 예. 길바닥에 뭐, 네. 뭐 아보카도 뭐 오일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했다 또 누가 아니 압사해가지고 150명이 아니 그 찌그러지면 그 저 체면 덜합니까? 그 찌그러지면 나는 그게 믿기지, 이해가 봐요. 나도 믿기지가 않는데 예. 그게 한마디로 음모술이잖아요. 예. 음모 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야 음모술에 저
그걸 아직 돈 못 받는다. 예,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런 말 듣고 싶다고 해서 그 앞사람을 많이 죽어요. 자, 그러세요. 사람이 예. 잘 안 죽어요. 그럼 그러면 제약 그냥 기관적으로 이렇게 아 글쎄 제약을 써도 그래 안 제약 안 먹는데 왜 그런 말 죽는데 또 의외로 예. 의외로 치게 죽어 사람 먹고 아 진짜 특이한 거야. 잘 안 죽는데 또 쉽게 죽는 거예요. 사람 먹지 그 여자들 또 그래서 젊은 여자들. 그래서 나는 이걸 그렇게 대규모 압사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다른 요인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혹 제기하는 거죠. 그게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거죠. 그 개선을 보는 거죠. 조사를 진짜하라. 저는 그렇게 거기에 비중을 두고 싶지는 않고 네. 거기에 그 순식간에 그 좁은 골목에 네. 폭이 뭐 30m? 40m. 길이가 아, 40m. 그럼 3m 옵니다. 네. 12m? 아니 이거 얼마 안 돼. 여기 3m밖에 안 돼. 요 폭이 3.7m 여기야. 네. 아 맞아. 3.7m 길이가 40m면 천명 못 들어가요. 수시 박아도 한번 가보시라니까. 수시에 들어가도 천명 못 들어가요. 내가 그 골목을 알아요. 내 골목을 내가 기억난다니까. 왜냐면 이거 대통령 관저 있잖아요 지금. 한남동 네. 한남동 관저하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여기서 딱 중간이 그 구리에 고박 전문이 지금 10월 29일 참사가 한 뒤로 네. 놀래가지고 이 박근혜 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게 11월 7일이죠 예, 네, 11월 7일 그거 왜 갔다 오십니까? 왜 그걸 급하게 안 간다 계속 왜 안 가느냐 안 가느냐 뜸을 계속 들어서 그 뭘 바르느냐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바르느냐 뭐 난리를 계속 했는데 터널이 있다 뭐 말이 많았는데 참사 터지고 막 일주일 만에 허리도 깎은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모르겠어. 원래 그 관제를 네. 대통령 취임 2개월 내에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발표를 2개월 예. 그 안에 저 리노베이션도 좀 하고 아니 그걸 원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정했다가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또 육군참모장 공관을 실제 김근희 여사가 가보니까 네. 뭐 피도 새고 너무 낡아가지고 또 오지 해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그래 얼마나 잘하고 지금 공관 있잖아요. 네. 그 멀쩡한 제가 그 공관에 살아봤거든. 1982년에 내가 해군참모총장 수행공관을 했어요. 총각 때, 대위 때, 1982년에 해군참모총장 공간이 거기 있었어요. 육군참모총장 공간 앞집이 해군참모총장 공간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1년을 살았다니까? 근데 내가 수행공관을 하면서 대방공으로 또 옮겼어요. 공간을. 왜? 거기 연합사 부산행관 또 공간이 있다고 비어 해가지고 다 했는데 하여튼 내가 그 구조를 잘 안다니까? 거기에 당시 해군참모총장 공간, 해병대 사령관 공간, 그 땅이 원래 해병대 땅이야.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 설치당 공간이 거기 있어요. 네. 특이하죠. 네.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공간, 합참부장 공간, 그 다음에 위에 그 아니 국방부 장관 공간,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외무부 장관 공간, 그 다음에 옆에 대구군장 공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게 점점 그 터가 그 조용하게 숲이고 가니까 네. 자꾸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외무부 장관 공간하고 대부분장 공간이 없었어요. 군 수뇌부 공간만 있었어요. 그거를 근데 거기에 몇 번을 수리를 했대.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팔았는지 그거를 일본 참모 총장 공간을 대신에 외무부 장관 공간을 들어가겠다 아주 했는데 그게 리노베이션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리노베이션을 하려고 얼마나 아니, 두 달이 6개월이 된 거예요. 3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석을 판다고 6개월 동안에 그 뭔 짓이 돼? 말이 안 돼. 아니, 외무부 장관. 너무 교훈들 생각해야지. 그렇지.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 좋은데. 네. 보석 달고. 경호원들 혓바닥 빠지고 잘 안 해. 프로미스타에서 6개월 다니면서. 경호원들 생각 안 해, 경호원들? 지하 1층을 경찰하고 경호원들이 다 찾아가지고 아니 경호원들 생각하면 주민들이 그냥 입이 맞지 못하는 거야. 아니 경호원들 생각하면 그렇게 불편을 초래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옮긴데 근데 외무부 장관 공간 자체도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거기 다 리모델링 했대. 아니 경호원들 생각하면 청와대 안 간다 말 안 하십시오. 무슨 소리 할 게 없어. 내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6개월 동안에 지금 새로 지도 6개월 하면 지어 아니 그돈 누가 돼? 그 돈을 김경희 씨가 내나? 돈은 엄청 들어갔죠. 아니 그 돈 김경희 씨가 70억 80억 있다면서요. 그게 지금 저 네? 대통령실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네. 국회에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들어간 예산은 517억이에요 허허. 야당은 1조 플러스야. 1조 원 이상 들어갔다. 그 세종실 만들어 놨다고 쭉쭉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나는 517억 이거는
딱 그것만 얘기했을 때. 그 나머지 있잖아요. 뭐, 육군 총장 공간에는 또, 그 뭐야, 저, 경호원들 쓰고, 경호동으로 쓰고, 해병대 사는 공간도 또, 이거, 뺏어가지고, 경호실장이 그거 산다는 거잖아요. 경호처장이. 해병대 사는 쫓아내고, 육군 총장도 쫓아내고, 어디라니 나 모르겠어. 어? 그리고 병무장 쫓아냈죠. 육군 총장 쫓아냈죠. 아니, 병무장은 왜 가만히 있어요? 당신 방이냐고. 당연히 해야지. 참, 우리나라에서. 예? 아니, 전시대 때도 임금이 영의정, 당신 방 좋은데, 너 집 빼라고. 아니, 외국 장관이 공간에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외빈들 행사 같은 거. 예. 그 항상 그럼 공간 또 지어야지, 그럼. 외교와 의전활동 일환으로 한 거란 말이야. 그럼 공간도 할 때 또 지어야지요. 그것도 몇백억인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 전원시대 임금도 그렇게. 그 자체가 내가 그래서, 이게, 청와대 이전. 예. 대통령 관제 이전 자체가, 자가당식이라고 얘기하잖아. 자가당식이 뭐죠? 자기가 공정 얘기하면서 상식 이게 대표 화두였지 않습니까? 근데 공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긴급 요상과 그 사기는 그냥 나타내고 들어가고 이런 게 공정하고 그냥 뭐라.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래서 자가 당책이 이제는 긴급 요상 책임져야 되네요. 남편 책임져야 돼. 해방돼. 정권 끌어들이고 남편 멱살 잡고 해가지고 그 저 해가지고 지금 수백억 해가 남편 내가 이런 해가지고 책임져야 되네요. 긴급 요상가 어디 보십니까? 큰일 났네. 따라 걸어야겠잖아. 그러면, 이, 뭐, 이야기도 뭐, 열분만 많은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이후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수습한다고 지금 잘해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뉴스가 또 뭐, 터졌다고 하대요? 도스티핑인가 뭔가. 아, 그쪽 이따 얘기하고. 예. 아까 막 좀 얘기하다가, 그 용산 그 입지 정권 얘기했잖아요. 아, 딜터. 이게 예. 그 대통령 그 경호, 예. 경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죠. 청와대 그 원래 했을 때 이게 나는 그 구조를 잘 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오래 내가 중국 때 거기서 근무를 했고 합참에 몇년 봤죠 그게.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합참 관장할 때 또 그 근무를 한 4년 근무하셨네. 어, 예. 거기에 한 3년 아 4년, 한 5년 가까이 됩니다. 아니, 그게 전략적인 요지인데, 내가 지도자가 갈 때는 아니잖아요. 그 전략적인 요지인데, 교통 요지 아닙니까? 크로스로. 근데 그 지주도 가면은 민노총이 100만으로 탁 하면, 이거 꼼짝도 못하고 포위돼가지고 포로된 그런 형태 아닙니까? 이거 종심이라는 얘기죠. 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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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작전 할 때 예, 종심 예, 얘기하거든요. 예. 그거가 저, 그게 과거에 필요한 종심이, 예. 용산 대통령실은 예. 굉장히 짧아. 아니, 그, 뺑들어서, 50만 민원을 거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한다? 한마동보다, 그, 단말에 그, 저, 이태원 가는 길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길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통령실이 국방부 16개 부대, 예, 에어 사이즈 있다고 그러잖아. 그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뭐, 살려가지고, 이게, 가자면, 대통령실에서 뒤쪽, 북쪽으로는, 삼각지에서 이태원 가는 4차선 도로예요. 네. 그, 단말로 하면, 그냥 유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 헬리콥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헬리콥터. 아이고 도망가면 헬리콥터로 가야 될 텐데. 헬기장은. 헬기장 있어요? 없어요? 용산 미군기지에 헬기장. 그래서 큰일 나구만. 지금이라도 네. 내 아이디인데 윤석열 대통령 살라면 거기 헬 비행장 그거 있어야 돼요. 왜냐? 민노총 50만 명이 포위할 때 그거 어디로 갈 거니까. 그리고 아니 막말이야. 자 이리로 보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북쪽으로. 네. 남쪽으로 뭐죠? 국립중앙박물관 있잖아요. 경량에 예. 또 이게 담이 있어요. 거기는 그 담 지나면은 헬기장이 있다고. 아, 미군 헬기장. 미군 헬기장. 예. 아, 미군들이 되구나. 예. 그게 용산 대통령 그 실 그 바운드리 국방부 영내는 아니야. 용산 헬기장이. 예. 아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다음에 동쪽으로도 쭉 건물이 있고, 그다음 그는 동쪽으로는 합참이 있고. 합참으로 들어가는 또 문이 하나 돼 있어. 거기도 단독으로 볼 것 같아. 종심이 없어요. 그 이게 단원에 굉장히 취약하다. 촛불한테, 촛불 한 50만 층. 완전히 이남산에 놔둘 수 있다. 그 산이 뒤에 있죠. 이 산이. 오하게 카방이라. 시간에 장사상부를 때리더라도 예. 이남산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방어가 돼. 직사포는 안 돼. 곡사포로 쏘도 이거를 그 맞추기 힘들어.
국방부는 그게 전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음에 앞에서 인왕산 말고 앞에서 이제 광화문 쪽에서 시위대가 들어가더라도 네. 종심이 굉장히 깊어요 거기는. 오른쪽 그 삼청동 쪽도 종심이 깊고 그건 왜냐면 준축한 해가지고 한참 들어가야 청와대가 나오거든. 네. 청와대 공간이 네. 내가 왼쪽은 효자동에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 분수도 거쳐서 또 한참 가야 돼요. 방어하기가 쉽게 방어가 이거 완전 처음에 그게 척척이 돼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근데 이 용산은요 종심이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사지로 들어간 거죠. 청와대가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네. 소통하러 용산에 갔는데 죽을 걸. 이거 사지로 간다. 사지로 간다. 사지로. 아 그래서 네. 뭐, 아, 네, 그 얘기인데 아까 말한 네. 도스텝이 네. 이게 오늘 그 스텝이 중단한다는 걸 발표했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방송 보기 전에 보니까 그 오늘 잘 오셨어요. 타이밍이 아주 타이밍이 있네. 이게 네,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게 이걸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왜? 한마디로 네, 네. 용산 시대가 이미 퇴색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 무슨 걸 보십니까? 이미 그 자막이 떴어요. 허허. 용산 시대가 퇴색했다. 이렇게 아, 용산 도스핑 하러 올라가고 국민과 소통하러 갔다. 근데 왜 이거 끝났다? 용산 시대 퇴색한 건 이건 아주 점잖은 표현인데 네. 내가 보기에는 네. 청와대를 폐쇄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맹문 있잖아요. 그 도스핑 맹문이 완전 상실돼. 아니 국민과 소통을 하러 간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제일 자기 말로. 그렇지. 맹문이 소통이거든. 네. 그래서 제일 예신데 지금 봐. 매일 기자들 도스텝핑 하면서 내가 다 얘기하지 않느냐. 그걸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 도스텝핑은 자기가 한, 누가 하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 국민들 하라 했는데. 누가 그래? 그거 알게 된 겁니까? 당신이에요? 김건희 여사예요? 대통령. 아니, 자기가 얘기했어. 허허! 지난 3월 때는 한 얘기가 네. 있어요. 아니, 근데 누가, 청와대 이전도 누가 하라 했는데 청와대 이전에 돌려달라 했잖아요. 청와대도. 지난 3월 달에 대통령 당선돼서 누가 하라 했어요? 도스텝핑을. 대통령이. 네. 일하는 모습을 네.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아니 외국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 언론 나오고 이렇게 미국에 저 미국 대통령이 뭐야 도시를 비싸게 하는 게 대통령이 어디 저 헬기장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마린와 그게 저 내가 잘 알아. 네. 그 해병대 헬기거든. 대학 안에 마린완 있잖아요. 헬기는 해병대가 운영해. 아. 그렇게 해병대 살인부가 해병대 관티코라고 있어요. 저 밑에 와신돈 밑에. 그 골프장도 넣고 골프 치고 해서 관티코. 거기에서 그 해병, 헬기 기재가 있고, 딱 대통령 한 번 배가 날라와. 그래서 탁 할 때, 헬기 타러 갈 때 기자들이 서 있잖아. 헛대 배마다 물어보는 거야. 그게 도스텝핑이야. 이슈. 내가 출근하면서 할 수 없어요. 이슈 뭐. 있을 때. 그죠? 이슈 있을 때. 그 대통령이 헬기 타고 어디 간다 이거야. 그러면 뭐가 행사 있는 거 아니야. 그 기자들이 그걸 알고 막 기다려. 그때 막 한마디 물어 올라오고 그때 헬기는 이미 뭐 헬리콥터 이게 프로펠러 돌고 있는데 그때 얘기만 하는 거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씨가 아나운서 그 정도지. 아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막 출근하면서 그때 아니, 난, 아나, 의거정, 어설렁, 어설렁. 윤석열 대통령이 아나운서 출신 아니잖아. 전공이 이랭국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 사람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 착각. 별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내공도 없는 사람이. 자기 착각. 그거를 매일 어떻게 하냐.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스티핑 지금 계속 하면은 네. 꼭 그 검찰 재인들이 출두할 때. 피의자가 왔어. 피의자가 출두할 때 검찰에 출두하면 막 기자들이 에어사가 있잖아요. 그때 막 묻잖아. 난 그게 다 인상이 되는 거야. 폴리스라인. 이게 꼭 그 피의자 검찰 출두하는 것 같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피의자로 인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그 말이 나왔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대하듯이 했다 이거야. 피의자들이 예, 대통령이 마시겠다니 방금 쓸 것이고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피의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도스텝핑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는 거야. 나는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했거든. 이거 완전. 아니, 누가 하라지, 그걸, 언제거리를. 도스페이크. 이거 완전 자성 자막이다. 근데 옳혔다, 이거. 대통령이. 진실적으로 못 벗어난다. 근데 도스페이크 이걸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했는데, 그것도 청와대 이제 맹군이야. 근데 이걸
없앤다? 네. 정당을 없앤다? 자기 논리에 자기가 지는 거야. 국민을 속인 거야. 개발이 되잖아요. 없앨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이번에 MBC가 그래 들었잖아요. 기자가 들었잖아. 뒤통수에다가, 그냥, 뭐가 악의적이야? 뭐가 악의적이야? 막 이러잖아. 슬리퍼 굽고 말이야. 완전히 다 한 거지. 완전히, 이건 완전히 경밀이야. 대통령의 리더가 제일, 그죠, 얘기하잖아요. 마키아벨레 군주는 뭐. 마키아벨레 100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지도자가 경로를 받으면 끝난다 했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럼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리더십으로는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럼 어쩌면 리더십 상실이야, 상실. 망신만 당했네요. 네. 완전히 이런데, 드리퍼 씨는 기자한테. 오케이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야, 도스트리는 굉장히 위험한 걸 계속 하는데, 꼭 그 피자처럼 지금 기자들이 너무 또 갈수록 이번에 MBC 도경을 조정이 안 되는 이유로 기자들이 막 전부 다 뭐 감정을 끼고 대하는 거야. MBC가 이번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허겁다고 생기다가 그 비행기 전용기 그걸 놓쳐가지고 대통령 퇴장식 끝나고 도착하니까 야만 돌 거 아닙니까? 시키. 그 저 동남아시아 가서 대통령 따로 생기다가 놓치고 해가지고 완전히 악이 붙었던데, 악이. 그 기자들 소위 막말로 기자가 본조 있잖아, 기자가 근성이 있거든. 기자 본조 그거 있잖아. 이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완전히 갈른다니까. 언론 기자 본조 이거 못 끊거든요. 기자 지금은 영원해요. 권력은 유한하거든요.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근데 MBC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동료한 언론사가 많거든. 같이 하자니까. 이게 완전히 하이에나 망고를 뜯는 거야. 하이에나 때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 몸이 던져진 거야. 그렇게 나는 위험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정권이 좀 심각한데 네. 물론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고 나는 안 좋은다, 나는 끝까지 윤석열 지지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할 때는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 막 열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충수가 자꾸 간다면은 이것이 3개월 계속 이렇게 참사를 이용하고 이렇게 펌프질하면 민심들이 유가족까지 그게 무대 수거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경찰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씩 청와대 이전 문제가 지금 드러날 텐데 결론적으로 이게 수습할 방향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참 이게 좀 하나씩인데 쉽지 않아요. 답답하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예. 행세가 예. 행세가 예. 기호지세야. 기호지세.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어. 뛰어내려면 잠깐 죽고 호랑이 밥 된 거죠. 호랑이 밥 됐고 트루마이도 떨어지가 어디 바치가 죽든지 예. 호랑이한테 물이 죽든지 예. 계속 타고 가다니 자기가 힘들어서 안 돼. 너는 감량부족인 사람이 그런지 상황에 케이스가 많아. 그런 상황에 이게 그리고 더 진퇴 양난이고 굉장히 윤석열 지금 이 두 분이 고민이 깊을 거로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비겁하게 하면 안 돼. 다 국민들 보이잖아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비겁하게 자기가 책임 안 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 5월 20일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선물 받은 게 있잖아요. The buck stops here. 그 내가 트루만 대통령이 그저 해리 트루만 있잖아요. 네, 해리 트루만. 네, 네. 대통령 그 책상에 있는 걸 네, 네. 그대로 줬다고. 그 똑같은 모양으로. 그 지금 유선 대통령 지금 책상에 올리져 있어. 내가 책임진다. 그래야겠다. 그렇죠. 내가 책임진다. 모든 책임지지 뭐 지킨다. 모든 거는 여기서 멈춘다. 네. 내가 책임진다. 네. 경찰 나무랄 게 아니라 이거. 자, 그게 리더십 핵심이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진다. 국민들 앞에 성명 사과 성명 정식으로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이상민 중부처 장관 안전 책임장은 네. 바로 구속시켜가지고 수사라 이게. 그리고 자제 이거는 내가 자기 표현대로 할 말 없다. 내가 이거 확실히 구속 수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인사가 함량 미달이가 끝나는 것만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걸 끝났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인데 예. 경찰한테 책임 넘기지 마라 이거. 예.
원래 강장 밑에 약조를 없다는 말 있잖아요. 네. 지휘관이 강하면은 밑에 부하들도 강하게 돼 있어요. 그 지휘관이 멍청하면 지하들도 멍청하다니까? 그거 정은 마음이요, 사실은. 누가 그걸로 다 돼? 이건 내 책임이야! 괜찮아요, 이러면. 그 이야기 나와요. 이제 시험은 나오면서 원망 이야기 보면. 그게 리더십에, 리더십에 그게 ABC야, 그런 거는.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 안 하는 거, 이거는요. 리더십에 ABC. 아니, 근데 검찰총장한테 리더십 그런 거 안 배웁니까? 검사들은 뭐 없어요? 없어요. 조사합니까? 박인환 저 변호사 검찰 부장 검사가 저 있잖아. 여기 들어보세요. 그때 같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전혀 검찰은 교육이 없대. 보수 교육도 없고, 어, 그냥 영남 소리 넣고. 아니, 그 법관, 법대 교육이 큰데. 법대 교육 검사 안 했어요. 군함부터니까 저는 개업별로 다 교육으로 하잖아. 아니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보면은 제일 우대하는 것이 서울법대거든요. 서울법대에다가 중화고 선후배,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해가지고 이 육두품처럼 이게 저 성골 진골이 성골 진골 네. 해서 말하자면 그 그런 사람도 아니면 서울대 아니면 출세를 못해요 지금. 서울법대나 행시 사시, 그다음에 중화고등학교. 그런 그룹에 들어가야 이 사람한테 한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맥이 벌써 그렇게 포착된 그런 안목이 좁다는 것도 지금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부족 증권, 검찰 증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하다는 얘기지. 그건 뭐 나 그렇게 믿고 싶진 않은데, 그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공과 사 구분이 애매해. 아니,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게. 안 돼. 청와대 이전을 청와대를 안 가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네.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잖아요. 몇백원, 몇천원 들어가도. 그게 뭐 공직자와 핵심이 네. 제일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아니 검찰총장까지 해볼게.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호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양만 아까 먼저 얘기했지만은 위념적 정체성 자체가 네. 네? 특히 보수층에서는요 네.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대선 때 절 지지자에 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 29%. 아니, 근데 박정희 요새 가서 또 갔잖아요. 지난번에.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포크로라고, 표. 마음이 없는 걸 신용을 하는 거야. 근데 본심은. 김정성이. 본심은 김대중 노무예야. 세탁을 해야지, 그럼. 세탁을 잘 그러면 4.3. 정부 수립 반대, 무장폭동, 공산폭동은 이거! 국가 폭력이 대단히 무산 누구에게 만들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5.18 아니 글쎄 그거하고 연결이 아 나는 강주 시민대가 아닌가? 아니 그 대한민국은 다 강주 시민대가 아닌가? 아니 그거 연결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박진 책 하나 들고 다니는 못 봤어요. 내가 얘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네. 뭐 책이 있어요? 뭐 있어요? 아니 그러잖아. 책도 없고 네. 이상한 그림 하나 걸려있어요. 무슨 그림입니까 그거? 추상화 장애인이 그런 주상화가 하나 걸려있는데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그거를 SNS에 약간 주장을 했어요. 아니 모든 그 국가 원수에 외국에 보면은 대통령 집무실이나 네. 정상회담하는데 배경에 그날의 건국의 아버지 그 미국 같은 조지 워싱턴 초대 건국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있다. 심지어는 대만까지 쏜문 초상화가 걸려있더라. 근데 대한민국 어떻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 초상화가 없다. 근데 그 저 국민의힘 있잖아요. 대신 우리 국힘당 안에 거기에 조그마한 사진에 이승만 박쥐 사진 붙어 있어요. 걸려 있어요. 예. 근데 대통령실은 없어요. 내가 조금 주장했거든. 그리고 내 아는 청와대 비서관한테도 이거 제발 대통령 좀 건의를 해달라. 또 국힘당 국회의원한테도 좀 건의해달라. 아니 이거는 내가 다른 거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막 그렇게 인연적 정체성을 의심을 받고 그냥 김건희 구슬에다가 끼리끼리 인사에다가 그냥 희망이 없어. 이런 거 정권은 희망이 지향진 뭔지 모르겠어. 정권마다 슬로건 있잖아. 네. 국민의 정부, 뭐 참여정부, 노무현들 참여정부 하여튼 뭐가 상징이 딱 한마디 거기서 아 그 방향으로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뭐죠? 문민정부잖아. 아, 그들은 군사정권이었으니까 문민정부 시빌 컨트롤 이 정부예요. 성격이 없어요. 아니 난 기왕김이 아니 그게 뭐냐 슬로건이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엇에서 희망을 가야 되는지 희망이 없어. 그거야
이재명 안 된다. 다단계 공산화 나를 찍어보고요. 아, 이재명 안 된다. 나는 찍으시오. 그러니까, 아주 이지봉이요. 담대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스펙트 버려야지. 담대한 구상이 뭐야? 국민들한테 담대한 구상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오데이셔스. 오데이셔스한 비전을 국민들한테 내려가지고, 국민들이, 아, 윤석열 정부 참, 저 믿으면 우리 희망이 생기고 있구나. 새로 나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오데이셔스한 슬로건이 없다니까요. 이 정부가 제일 문제라, 문제. 그제, 이제, 윤석열 같은 그 지적인 거. 그냥 완전 빵순이야. 빵순이야, 빵순. 지난번에 레이건이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했을 때, 그 학자하고 인터뷰 하는데, 그 백을 봤는데, 그 서점에 김작서적, 파헤적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서점 책이 가득하더라고, 그 책장에.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집에서도 그렇고, 빵 먹고 이렇게 노닥거리고 노는 거, 극장에서 따로 쇼하고, 같이 술 마시고 노는 건 노닥거리인데, 그 빼기를 보면 책이 없어요, 책이. 책이 없어. 그리고 내가 저, 아크로비스타 그, 그게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노는 게 있어요. 연예인? 요리 좋아하니까, 요리하니까. 이글 여사하고 그 있잖아요. 그러나 집 조금 와. 책꽂이 보이는데, 책꽂이 책이 없고, 책꽂이에 책 대신에 뭐 장식품 이런 많이 올려놨어. 김근희 여사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김근희 여사의 그 점 좋아하고 그 시장하고 이렇게 극장 쇼하고 이렇게 연출하고 이런 거 배우시게 했던 정치. 그게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책을 많이 본 사람 같지가 않아. 그 사람이 쓰는 의의, 은어의 의의 수준에 있는 거 보면요. 책을 많이 본 사람. 역사는 깜짝 놀랐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문제가 하나 있어. 뭡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에요. 네. 심지어는 집권당 국회의원들까지, 심지어 고영주의 한수까지 그 얘기 하더군요. 뭔데?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 윤석열 정부를 수호해야 된다 하면서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윤석열 그런 얘기 하더군요. 부정선거라든가,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부정선거라든가. 5.18, 뭐, 이런 여전히. 이런 사소한 것은. 좀 어두자. 잠시 잊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소한 겁니까? 부정선거 문제 큰일 나간 거 아닐까? 근데 이게 불법 탄핵으로 보거든. 왜냐면 이게 체제 전복을 위한 대한민국 탄핵으로 내가 봐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공작에 기회주의 보수 세력이 동조한 내란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선거에 추천서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은 왜 불법 탄핵을 저질렀나 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책 나왔습니다. 거기 사무총장이 추천서를 썼더라. 그거 좀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논지를 내가 썼어요. 그 책 소개 좀 하려고. 예. 네. 다음 썼는데 뭐 이게 꽤 두꺼워요. 624페이지라 되는데, 11월 5일날 한가람 서문이라는 데서 발행을 했는데, 엮이는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부정선거, 탄핵에 관련된 거를, 불법성을 네. 이렇게 엮었어. 네. 그거를 이제 헌법수호단에서 엮었는데, 제가 책을 못 가져왔네. 네. 근데 그거 죽고 가지고 소개도 다 못해. 내 요지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마이클 버린이라는 전 중앙 외신 기자 클럽 회장이 있었잖아요. 예. 마이클 브린. 예. 이 양반이 결정적인 말을 한 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론이야. 외신 기자 클럽 회장도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뭘 잘못한 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재산까지 다 뺏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니, 거기 밑에 이제 한동훈이가 부장으로 있었잖아요. 한동훈은 지금 검찰총장. 네, 그럼 그 3인방이 트리오가 언제나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 뭘 가지고 국가에 시혜를 씻어야 됩니까? 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굉장히 이거 어느 가볍게 이러다가 내가 못 갈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세월호 터지고 그 다음에 2016년에 해가지고 탄핵되는 게 한 2년 걸렸거든요. 2년 좀 걸렸는데, 여기는 지금 집권한 지가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6개월 됐는데, 이런 사고가 터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우리는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은 대형 사고 나면 전국이 위험해집니다. 딱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볼 때, 데이터를 볼 때, 이 정권이 앞으로 1년 내에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면은 1년 내에 굉장한 위기가 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세월호 사건 났잖아요. 예. 네. 아무 연관도 없는데 그거 만들었잖아요. 억지로 뭐 세월호 일곱 시간. 그게 2년 동안.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네, 엮었잖아. 엮었어. 사실 많이 죽은 거지. 몰아붙이. 이건 어떤 연관이 좀 있지? 여기 어디서 먹혔어. 예. 네.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율이 있잖아요. 그 세월호 참선에서 11% 빠졌어. 그 사건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세월호 전화로, 세월호 후에 지지율 차이가 11%예요. 네. 갤럽이든, 한국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11%. 근데 11%가 빠진 지지율이, 예? 네. 네? 네. 11%가 빠진 지지율이 50%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제일 많이 받은 것보다 지지율이 높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를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매도로 하고 책임을 막 몰아붙였는데도 11%가 빠지는데도 그게 윤석열 대통령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보다 높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29%잖아. 지난 금요일. 예. 한국 갤럽 그럼 더 떨어진다 봐야 되네. 더 떨어질 때가 없어요. 바닥에. 그러게. 지금 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오차범위 내에 왔다 갔다. 예. 그럼 더 이상 빠질 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닥에서 계속 있는 거야 지금. 그 세월호처럼 11% 빠질 분은 어떻게 되죠? 29 빼기 11하면 18% 되면 10%로 되는 거야. 내각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각제가 되면 벌써 무너지죠. 진정으로. 대통령 중심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실물 정권, 실물 대통령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마지막으로 좀 우리 이 수습에 대해서 결론 좀 내주십시오. 이거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망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를 정리를 좀 한번 좀. 근데 수습은요. 저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얘기해야지 이제 청와대 이전부터 이게 첫 단추를 잘못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청와대 이전 저게 분명히 재앙이 될 것이다.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매번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지금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수습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청와대 복귀하라 이게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똥꼬지. 내가 사과, 이태원 참사, 이거 사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사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과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대통령이 뭘 할 것인가를 밝히라, 이거. 그 첫째가, 청와대 이전은 내가 실책이었다. 근데 그 또, 강원으로 청와대 이전하면 재앙이라고 그랬었는데, 용산은, 용산도 마찬가지다. 더 하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 야, 옮기겠다. 자존심 완전히 밟아야 되는데. 그럼 완전 죽여야지. 아무나 죽을 무리지네. 자기가 죽는데. 아, 사람은. 지금 저 청와대에서 사람은 연탄에 계속 있죠. 예. 네. 죽어요. 사건 또 터질 수 있네요. 완전 사고가 있죠. 하하. 나는 있어요. 앞으로 더 험악하게 또 구덩이로 들어간다 보시네요. 그리고 지금 도스태핑 저게요. 그걸 엄청 악재인데 기자들 그냥 안 봐. 물고 떴더만. 물고 떴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도 올라가고 전쟁에서 쳤어요. 하이에나 딱 그 상상이죠. 하이에나처럼. 무시무시하네. 그냥 마냥 그냥, 살점 하나 안 남기고 떴듯이 지금 공개할 거라고. 두고 보세요. 이거 어떻게 누가 그렇다고? 자업자들이라고? 누가 그렇더라고? 자업자들이라고? 자업자도 자가당차. 자가당차. 자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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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성어가 그런데. 네, 자승자가. 옳혔다 이게 내가 옳혔다 이거 당당히 옳힌 거야 이게 지금 청와대 이전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그냥 풀을 수 없어서 옳혀버려 근데 완전히 반성 못하고 있죠 보면은 얼굴 표정 보면 완전히 반성 못하고 있죠 아니야 겉으로 그런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표정 내가 딱 보니까 아침에도 네. 거의 이재명 거의 죽을 상이야. 이재명이 다음 가는 아니 근데 이재명이 이제 얼굴 안 좋죠. 아니 얼굴 완전 지금 백지장인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직접 우습게 만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웃기는 거지. 시원시원. 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렇죠. 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 참 준비된 그래 출마했겠지. 준비된 분이야. 신도 문제. 근데 다른 게 다 달라졌는데
이 자체는 죽어있더라고. 옛날에는 막 오! 오! 이렇게 했는데 도수치고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끈득끈득했거든. 그거 약간 진짜 계속 이게 마이너스 기능에 누가 코칭을 했어. 근데 요즘 이건 중요하지. 얌전하게 긋는다 긋는데 네, 아직 근데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운동을 안 하더구나. 나는 밥도 좋아하잖아. 아니 술도 하더라도 나는 딱 그 사람 체행하고 걷는 거 딱 보면 운동 딱 보이거든. 운동 안 한다고 보세요? 알았지. 운동제를 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괜히 해서 그걸 체행하는 운동제를 운동하고 안 되니까 내가 다 때로 살지. 배 튀어 나왔지. 많이 체먹지. 뭐 코골지 뭐뭐 밤에 허리 운동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인물이 없나? 밤에 의문과 의전도 힘들다니까. 그러면 인물이 좋나? 네. 힘이 세나?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김규리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자기 보석이다 뭐다 해가지고 나 저렇게 나왔다고 운동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은 체형이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 허리가 24인치예요. 그 적절한 허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남자. 그러면 이게 그런 그럴 때 뒤통뒤통 하는 게 다 약간 이거는 하체 운동 많은 사람은 몸에 그 자국 변화가 별로 없어. 반짝반짝이 걷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그게 잘못한 국민들 건방지게 보이고, 불성실하게 보이고, 아주 나쁜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예요. 또 옷도 크잖아. 바지도 막 글렁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맵시도 없고 매력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답게 안 보이는 거야. 이미지가 또 청와대 안 낫겠다. 모든 것이 안 보이는 거야. 거리도 없고. 근데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까지 옮기나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자체가 일단 그 건의가 생기고. 그렇죠. 하여튼 뭐 하여튼 폼이 나잖아. 폼이. 그렇죠. 그거 막 참 너무 청와대 청한 폼이 나잖아. 여기는 국방부야. 국방부 장안에서 그거 근무하는데. 근데 군대 나갔잖아요. 더하지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과 도스 대표가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올 것보다 가장은 전혀 대통령 다운 뭐가 안 나오는 거야. 군복이라 입었으면은 모양이 안 나와. 모양이 군복을 입었으면 국방부 장관 모양이 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이 두 부부를 이 문재인 정부 때는 5년 동안 참 이 문재인 부부를 걱정을 했는데 이거 완전 재판된 거였어요? 혈압이 안 나오고 혈압이 안 떨어져요. 문재인은 워낙 인간이 사기꾼 같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거짓말은 많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양반은 청와대 근무를 했어. 민정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한, 예. 한 5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처신아, 대통령에 어울리는 이게, 민정수석에서. 품위있게 하는 거를 한데, 그런 점수를 마약하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아름답게 속인 기술이 있네요. 그래서 결론은 국민을 기만한 거지만은. 속임수. 속에서라도 자기 그 위상 근위를 어느 정도 차지했다. 그게 정치. 근데 윤석열은 그런 경험도 없어. 정치 경력이잖아. 정치. 그럼 검찰하고 들어왔는가 똑똑 하다가 뭐 계속 그냥 막 기준이 빠지니까 막 긴장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지 좀 고치십시오. 누가 했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애를 그더라고. 그것도 보면 하여튼 못 봐주겠어. 큰일 난 거야. 정치 초짜가 겸손하게 처음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독자분들이 또 뭐 나를 또 무슨 장마처럼 칭호하지 마십시오. 철자 보습하고 빨갱이를 살아있는 빨갱이 6명을 저 간첩선하고 같이 객침시켜가지고 남해 바다에 수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조 보수 자유 보수 우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벌써 1시간 40분 100분 했습니다. 이번 저 청와대 이전 문제로서는 100분 싱그럽입니다. 많이 길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질문도 있고 하겠지만 시간 한계상 오늘 여기서 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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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할 얘기는 다 했어. 예.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